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오늘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이 친절하게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당연히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정말 비정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태생적으로 너무너무 이기적인 우리 인간들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비정상적인 일들이 정상처럼 상식처럼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랑이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태생적으로 이기적인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뭘까요? 뭐 아무튼 이 역사 가운데 시대시대마다 무서웠던 병들이 지나갑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이기심이 병이라고 한다면 가장 무서운 병이겠다. 이기심만큼 사람을 많이 죽게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기심은 아주 자기중심적인 판단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인데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떤 민족도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평화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 똑같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인류를 지금 가장 무섭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 핵무기입니다. 소위 5대 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 다섯 나라가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다른 나라들이 핵을 가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확산을 금지한다. 그리고 핵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자기들은 핵을 가지고 있어요. 참 이상한 논리입니다.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으면 평화를 지킬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핵을 가지면 평화가 깨진다. 이런 논리의 근거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근데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강대국들은 우리가 핵을 갖는 것을 막습니다. 아니, 이러한 논리들은 우리가 제가 첫날인가요 둘째 날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 보셨어요? 통쾌하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조선 사람들이 일본 군인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이는지, 잔인하기는 한데 목이 달아나도 신나요.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신나할 수 있는 우리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죽고 그 배가 파괴되면 우리에게 평화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에게도 정당한 어떤 명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본의 제가 지도자라면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 늘 지진과 화산의 위협 가운데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그 국민들을 위해서, 그들의 평화를 위해서 이 나라를 찾아야 되는 것이 정당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정당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이기심이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나의 정당함을 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들이 합리화하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뭐 전쟁 뭐 이런 얘기하지 않고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들에게 늘 볼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이기심. 참 재밌어요. 요즘은 셀카도 많이 찍잖아요. 셀카 찍으면 같이 이렇게 뭐 여러 명 찍고 나면 다시 찍어, 다시 찍어. 아, 이 사진 잘 안 나왔네. 사진 잘 안 나온 기준이 뭔가요?
내가 잘 안 나오면 잘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 찍힐 때까지 찍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많이 아주 약어졌죠. 사진을 찍으면 뒤에 가서 씁니다. 이렇게 앞세우고 저도 요즘 사진 찍을 때 늘 이렇게 다른 사람을 앞세우고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이 제일 잘 나온 건 내가 잘 나오면 잘 나온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날씨, 어떤 날이 좋은 날씨인가요? 내가 놀러 갈 땐 뭐 가뭄이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날은 비가 안 와야 좋은 날씨입니다. 젊은 애들 스키 타러 가는데 뭐 교통마비 이런 거 없습니다. 내가 스키 타러 갈 때는 한방눈이 속히 쌓여야 좋은 날입니다. 저는 언제가 좋은 날인지 아세요? 변화산 오기 좋은 날, 그 날씨가 최고입니다. 뭐 비 오고 안 오고 뭐 이런 거 전혀 관계없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가장 좋은 것이 최고입니다. 설교하는 저부터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 가운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수 없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그러나 이 세상은 늘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인간들에게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는가. 어거스틴은 악이라고 하는 것을 비존재로 표현을 했습니다. 악은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선이 결핍되어 있는 것이 악이다. 왜? 선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을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지 못한 것이 악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 때문에 우리는 이기심을 경험합니다. 이기심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심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너무나 불행하게도 슬프게도 이기심을 경험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사랑함으로 나 중심적인 사고를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들에서 경험되는 이 이기심을 우리들이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힘들지만, 정말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오늘 우리들이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 첫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747 법칙이 여기에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747 법칙이 뭔지 기억나세요? 누가복음 7장 47절, 적게 용서함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을 받고 많이 용서함을 받은 자는 많은 사랑을 받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그 사랑을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면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나의 이기심을 벗고 우리들이 사랑할 수 있는 것.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우리 만나교회 슬로건을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라고 잡았어요. 전 지금도 그 생각이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입었고 그 사랑으로 우리들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요즘 한간에 많이 유행하는 게 아이스 버킷 챌린지. 저도 며칠 전에, 지난주에 얼음을 이렇게 뒤집어 썼는데,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뭐 재미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루게릭병에 걸린 사람들의 아픔을 한번 경험해 보자. 그 병이 근육이 수축되는데 얼음물을 뒤집었을 때 느끼는 그런 느낌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경험해 보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이기심이 어떻게 극복되나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지 않고는 우리들에게 사랑을 전할 방법이 없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이기심을 극복하는 것, 다른 사람의 세계관과 다른 사람의 삶에 그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이 들어가 보는 것, 그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사랑이신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누구처럼 누구의 마음을 이해해보게 해달라고 우리들이 기도하고 우리들이 시작하는 것, 이것이 이기심을
이길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기심이 무서운 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기심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기 때문에 늘 네 편과 내 편을 나눕니다. 이기심이 있는 사람은 늘 적군과 아군으로 나누기 때문에 내 편이 아닌 사람은 나빠야 됩니다. 이기심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늘 누군가를 험담합니다. 그 사람이 악의 축이 되어야 내 이기심이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향해 죄로 규정하고 누군가를 판단했다면 우리들 속에 있는 이기심이 작동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이기심에 대한 문제를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기심은 NIV 성경에 self-seeking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기심은 자기만을 고집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이기심이 나쁜 이기심이 있고 좋은 이기심, 긍정적인 이기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우리들이 구별해야 됩니다. 혹자는 이기심은 나를 구하는 게 아니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니까 누군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망가지는 것을 정당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누군가를 위해 한다고 하는 행동들이 자신 속에 위장된 욕망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데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누구를 위해서라고 변명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변질된 이기심, 변질된 욕망이라고 생각해요. 만일 여러분들이 제가 내일 다루게 될 내용이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이기적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 불의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진짜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이기심이 필요하다는 생각해요. 자, 여러분 구분을 잘해야 될 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지만 정말 이거 우리들이 구분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되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내가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되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상대방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는 나,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기심을 내려놓는 이기심,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되는 것, 여러분들에게 그 이기심, 제가 이기심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켜야 되는 그 무엇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대부분의 목사님들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착한 남자 컴플렉스. 사람들에게 욕먹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요. 착한 남자 콤플렉스, 내가 누군가에게 욕을 안 먹으려고 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요, 내가 착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너무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남에게 욕을 먹지 않으려는 내 이기심이 내 안에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욕을 먹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남을 배려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사랑은 불의를 불편하게 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뭐 everything's okay? 다 허락한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불편하게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누군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의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구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생각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욕망에 여러분들이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고 자기를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유익을 구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서 나올 수 있을 때 그것이 올바른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교인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회자에게 제일 큰 유혹이 뭘까? 교인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 충성되게 만들고 목회자의 말을 잘 듣도록 만드는 것, 그게 목회자의 가장 큰 유혹이라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교회는 교회에 충성되고 목회자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어 가려고 유혹에 빠질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월드 휴먼 브릿지일로 국회의원 한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이 필리핀의 그 코피노들 이런 문제들 이야기하고 인권에 대한 문제들을 하는데, 그런 국회에서요,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면 별로 관심을 가지는 국회의원들이 많지 않답니다. 제가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신뢰하지 않는 이야기를 공적으로 해서 죄송한데 정말 요즘 보면 별로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하나 있대요. 북한 인권이랍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참 많이 한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북한 인권을 이야기하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얘기만 하면 된대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우리와 함께 숨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권을 이야기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그 인권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 참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내가 누군가를 배려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너무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가 함께 숨쉬고 내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누군가를 배려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이기심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요 부분, 요 말씀이 저에게 제일 힘들었어요.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길이구나. 지난해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 기억하세요? 황수관 박사 그 추모 영상 보면서 어떤 아이가 막 나무 위로 올라가는데 아버지가 아무리 내려와라 내려와라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때 신부님이 지나가는데, 신부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랬죠. 얘야, 너 나무 위에 올라간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빨리 내려와. 근데 애가 막 올라가요. 신부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어서 그냥 성호를 긋고 갔어요. 애가 내려왔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 어떻게 내려왔어?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랬잖아요. 너 안 내려오면 나무 잘라버릴 거야. 기억 안 나세요? 그래서 내려왔다고. 그래서 제가 십자가가 해답이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맥스 루케이드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 동일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맥스 루케이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성공의 목사인 내 친구 하나는 기도 끝에 성호를 긋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손을 이마에 갖다 대고 가슴에 갖다 대면 대문자 아이가 생기고, 그 후에 한쪽 어깨를 다른 쪽 어깨로 반대편에 가게 되면 아이를 반토막 내게 된다. 십자가 사역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나는 작아지고 그리스도가 커지는 것, 당신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가진 것들에 초점을 맞추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격려, 위로, 사랑, 성령의 교제하심, 천국의 자비와 동정심에 초점을 맞추라. 십자가를 묵상하기 시작할 때 나를 동강낼 수 있어요.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를 바라보는 시기심을, 우리들이 나 중심적인 생각들을 극복하게 돼요. 여러분들, 창세기 4장 5절에 인류 최초의 살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가인이요, 아벨을 보고 성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이유가 뭔가요?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은요, 철저하게 자기에게 함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지? 그게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이 납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작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의 제물만을 받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큽니다. 근데 가인이 화가 났어요. 내 제물을 받지 않으신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시기가 나고 성이 나기 시작합니다. 만일 가인이 눈을 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그 아벨의 제사를 왜 받으셨는가를 보기 시작했다면 그는 그렇게 자신에게 성내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화가 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 가운데 성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는데 화를 참을 수 있는 이유를 우리들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화를 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해의식입니다. 피해의식이 뭔가요?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피해의식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 누구 때문에 나는 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과 욕심과 나 중심적인 것들이 십자가 앞에서 동강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아무리 무겁지만 내가 져야 하는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을 우리들이 끊임없이 묵상합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너무 바보같이 느껴지지만 이것이 내 삶의 정말 축복이구나.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발견해. 그래서 십자가는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아무리 무겁지만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와 십자가 때문에 나를 부인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유익을 구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탁, 아니 믿음으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싶어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들이 묵상해야 하는 것, 그 십자가.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십자가 앞에 내가 서면 그 무거운 십자가도 내가 져야 하고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이기심도 우리들 가운데 보이기 시작할 때 십자가가 오늘 우리들에게 답을 주지 않겠는가. 저는 오늘 중보기도하는 팀들을 바라보며 저분들은 왜 매일 이렇게 일찍 와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들이 힘을 얻어요. 내 시간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부인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사랑을 입습니다. 사랑은 나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누군가를 위해 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을 내가 집중할 수 있을 때 내 속의 이기심들을 내가 극복할 수 있겠구나. 그런 찬양이 있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정말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 이기심으로 가득 찬 우리들에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누가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날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 아래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 내가 부인해야 될 것, 내가 져야 할 것을 생각하며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 강단 안수 기도할 때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아래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하네.